봄이 시작되는 3월. 3월 초가 되면 남도부터 봄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합니다. 아무래도 봄 소식은 북쪽에 있는 서울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3월 초에 서울에서도 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. 그곳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천년고찰 봉은사입니다. 봉은사에는 홍매화가 있습니다. 보통 매화 중에 홍매화가 먼저 피는데요. 봉은사의 홍매화도 3월 초에 개화를 시작하여 3월 중순에는 만개를 합니다. 그래서 봉은사는 서울에서도 봄 소식을 빨리 받아볼 수 있죠. 잠시 봉은사의 홍매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봉은사는 홍매화를 시작으로 액매화, 산수유, 대나리, 진달래 등 모든 봄꽃을 차례차례 만나실 수 있는 좋은 여행지입니다.